콘돔의 알레르기. 무엇을 할까? 사실 그 무엇보다 안전한 섹스 다른 오늘 그는 심지어 남학생을 알고 있다. 그리고 보호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었다. 콘돔 남아있다. 이것은 매우 자연 콘돔 효과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과에 의한 성병 감염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둘 다 남성과 여성 콘돔의 건강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사용합니다.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 등이 있다. 콘돔에 대한 알레르기로 짜증나는 것. 네, 진짜 의료 문제보다는 일반적인 변명은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런 종류의 알레르기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을 사는 성인의 약 5%를. 이 알레르기 치료의 증상, 예방 조치 이 문서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알레르기의 원인. 알레르기란 의사들은 잘 알고 있다. 여전히 큰 수수께끼. 그것은 한 사람에서 개발하지만 멀리 서로 부끄러워 그리고 그유입니다. 그리고 콘돔의 알레르기 반응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콘돔 알레르기 반응을 개발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두 개의 위험 그룹을 확인했다. 유전적 소인. 물론 우리는 그의 부모에게 돌진해서는 안 여전히 매우 민감한 주제 질문은 콘돔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그것을 확실히 다음 성향을 당신의 가족도에 대한 알레르기 딸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가 되지 않습니다. 경우가 있어요. 정확하게.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알레르기 반응에 처음 콘돔에 정확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미 알레르기를 가지고. 아, 그리고 경우에 당신은 풍문하지 않습니다. 먼지, 개, 초콜릿 알레르기에 대해 알고 하면 목록에 알레르기가 추가 콘돔됩니다. 궁금 너무 많은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에 콘돔에 알레르기 반응의 모든 경우의 70%보다 더 많은 알레르기에서 다른 물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 콘돔의 알레르기 반응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하지만 증상이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히 특정 경우에 발생하는 유기체의 개별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기 지역에서 불편. 대부분의 경우 알레르기 콘돔 첫 번째 자체가 가려움과 생식기 지역에 불타는 생각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경우 또한 성기 심지어 발정 및 부종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특히 여성에서 볼 수 있다. 피부 발진. 케이스 때 알레르기 반응 즉 두드러기의 콘돔은 피부 발진에 효과가 있다. 그것은 알레르기 반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각 또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콧물과 눈물. 반대로 코막힘이나 강한 방전, 적색과 가려운 눈, 눈물은 그래서 몸은 분명히 그가 콘돔 알레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증상도 피부 발진을 동반한다. 폐 문제. 심한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주장할 수 있는 문폐 문제 특히 섹섹 소리 또는 악화, 기침 호흡 곤란. 의료 도움을 요청, 가능한 한 빨리, 어떠한 경우에도 이 경우 지연이 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매우 드물게
발생 모든 경우의 약 1%. 주의 알레르기 증상 콘돔은 거의 첫 번째 응용 프로그램 이후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몸이 약간의 시간이 필요.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 자체가 콘돔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신청 후 몇 시간 성관계 후 생각합니다. 무엇을 할까? 당신은 당신이 직면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콘돔 알레르기는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적어도 수행해야 합니다. 연소 및 성기의 부종, 가려움증이 있다면 첫째로 어떤 성병하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에서, 아, 전혀 이래 면역이 아니다. 둘째, 여전히 있다면 정말 알레르기 반응은 자극 정확히 어떤 물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알러지 유발 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이나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진행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콘돔의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텍스? 라텍스는 차례로 브라질 HEVA 나무의 수액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경우에 그 라텍스 단백질은 콘돔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의 개발을 자극. 그러나 항상 어떤 경우에 라텍스에 비해 알레르기 반응 및 기타 구성 요소를 개발해 조미료 나기름을 위해 알레르기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에 대한 알레르기. 당신이 운이 있고 경우에 당신은 알레르기 반응이 일반적으로의 문제에 대해 있지 충분하다 또는 당신의 파트너는 콘돔의 브랜드를 변경하려고 할 만큼 라텍스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 당신이 맛없이 또는 유일한 수용성 윤활제와 함께 콘돔을 선호한다. 조심스럽게 콘돔의 포장에 대한 정보를 연구한다. 라텍스 알레르기. 그러나 라텍스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훨씬 덜 우니 그들이 콘돔 사용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폴리우레탄 콘돔의 판매 찾기 위해 시도할 수 있지만 우선은 공상과학 소설의 무언가이다. 둘째, 콘돔 보호에 많은 가난한 학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 있는 피임 방식에 대한 최적을 선택하는 의사를 상담합니다. 건강이 더 비싼 그리고 물론 캐주얼 관계이죠.